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원정대 타닥타닥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요. 종로타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 국세청 건물이고요.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화신백화점 자리죠. 그 종로타워 건물 오른쪽 옆으로 들어가면요, 주차장이 나옵니다. 비교적 널찍한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리에 예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에요, 종로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종로교회는 지금의 중앙교회입니다. 대한감리회 소속의 모교회 건물입니다. 서울 정동교회와 함께 대한감리회의 중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교회가요, 옛 이름이 종로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자리에 있던 예배당 건물이 언제까지 있었느냐면요, 1970년대까지 있었어요. 아주 그 정동교회 예배당처럼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즉 1975년에요, 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성대 선생이 그옛 예배당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지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옛 예배당 건물은 성지출판사 창고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사무실로도 쓰였겠지만요. 홍성대 선생이 누굽니까? 수학의 정석의 저자이자 전주 상상고 설립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그 자리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자 또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가우처라는 미국 분이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예배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당 이름이 가우처 기념 예배당이었었습니다. 즉, 한국의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인물이 바로 가우처입니다. 가우처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 볼티모어의 가우처 여자대학, 당시 가우처 여자대학의 총장이에요. 신앙심이 아주 깊었고요. 그때 미국은 대각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었는데,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삶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기간에 많은 일들을 해내신 분이 가우처 총장이에요. 그 대각성 운동은요, 1883년을 전후로 해서 왕성하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1883년은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 한국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1882년에 조밋 통상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약이 형성이 됐고, 그 이듬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빙사를 보냅니다. 즉, 외교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에 영사관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또 근대 외교의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왔던 외교관들의 답례 형식으로 간 것이 보빙사입니다. 그것이 1883년 7월의 일입니다. 뭐 가는 데한두달이 정도 걸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그 보빙사를 이끌던 사람이 개화파 인물인 민영희, 콩영식, 유길준, 변수 이런 분들이었죠. 총 11명의 보빙사 사절단이 미국으로 갔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닿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대륙 횡단 열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워싱턴까지 갔겠죠. 자, 볼티모어는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때 갓을 쓴 우리나라의 보빙사 사절단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런데 볼티모어 지역을 지날 때 우연히 가우처 박사가 그 기차에 타게 된 겁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기차 안에서 넓은 갓을 쓴, 그리고 희한한 도포를 입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우처 박사가 "너희들은 어디서 온 거냐?" 라고 말을 건네죠.
그때 이제 보빙사 사절단을 안내해 주던 사람이 퍼시펄 로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가우처 총장이 물어본 거죠. 가우처 총장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 리가 없죠. 퍼시펄 로엘을 통해서 아마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가우처 총장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북감리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2,000달러를 모아놨는데 이 2,000달러를 극동의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군요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우처 총장은요 조선 선교를 기도 제목 삼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감리회 일본 주재 선교사인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 말이요. 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에 가셔서 그들이 과연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맥클레이는요. 가우처 총장의 연락을 받고서 이를 즉시 시행합니다. 그 시행에도 배경이 있어요.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당시 조선의 권력자였던 김옥균이요. 수신사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빨리 부국강병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서양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맥클레이입니다.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는 김옥균 일행에게 서양 근대식 제도와 함께 개방의 필요성을, 조선의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을 합니다. 물론 전도의 의미는 숨기고서 너희 나라가 서양의 근대 의료와 근대 교육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가우처 총장에게 내가 한번 조선에 들어가 봐라 라고 연락이 온 거죠.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의 부인이요 때마침 수신사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당시의 국제화 추세가 또 일본에 들어온 많은 서양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개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옥균으로서는 영어를 기본적인 인사만이라도 배워서 활용을 했던 건데 그 교육을 바로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의 부인이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우처 총장은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과의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이요 당시에 요즘으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분이 김옥균이었는데요 고종에게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교역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하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 일환이 바로 한미수호통상조약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빙사가 갔던 것이고 1882년 무렵에 서울 정동에 미국 영사관이 세워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교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김옥균은요 들어온 맥클레이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안 된다. 즉 야소교 전도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의료와 교육 부분은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에 따라서 김옥균은 소위 고종에게 윤허를 받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또 사람들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외교적 관계를 성립을 한 거지요. 이에 따라서 벙커, 헐버트 등이 교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사로 들어와서 근대식 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1885년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이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의사인 스크랜턴 등도 들어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조선인을 위한 의료 활동이지만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내용적으로는 선교가 목적이에요. 따라서 의료 선교가 목적이에요. 언더우드 등은 목사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허용한 것은 교육과 의료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가우처입니다. 가우처가 맥클레이에게 연락했고 일본의 맥클레이는 조선에 들어와서 김옥균 등을 만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뒤에서 소위 외교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을 한
한 거죠. 이런 가우처는요, 1900년대 들어서요, 한 6차례 정도 우리나라를 왔다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비를 냅니다. 선교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가 1922년에 별세를 하시는데 그 무렵에 가우처 박사가 많은 돈을 내서, 그리고 미국 북감리회 중심으로 조선 선교를 위한 헌금 등을 많이 받아서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 돈을 받아서요,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아주 큰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한 3천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서울의 정동제일교회보다 훨씬 큰 규모였었을 것입니다. 한데 그때 감리회가요, 조선에서요, 북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들 간에 약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남북감리회 간의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가우처 기념예배당이 점점 줄어듭니다.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상태에서 헌당된 것이 지금의 종로타워 옆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짜리인 겁니다. 그 주차장짜리 300석 규모? 300석보다는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컸겠죠. 컸는데 1975년까지 남아있던 건물이 약 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던 거죠. 따라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그 터 일대가 옛 종로교회 자리죠. 1975년에 이 종로교회, 나중에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이 종로교회가요, 새로운 땅을 사서 지금의 중앙교회 건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의 중앙교회는요, 수십 층에 20층 이하 정도가 되는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현대식 건물입니다. 참 아쉽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한 예배당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 자리 또한 아무런 표석도 없습니다. 혹시 지나시다가요, 서울중앙교회와 그 3.1운동 독립기념선언문이 울려퍼졌던 그 자리를 지나시게 되면 그 뒤로 가셔서 주차장 자리에서 가우처 박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셔도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